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 개수들을 영생시켜 영광 받으시려고 한없는 사랑을 값없이 부어주셨나이다. 이 큰 사랑을 측량도 깨달을 수도 없나이다. 이 아침도 유다를 통해 역사하신 아버지여, 구약은 종말의 표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갈 길을 찾아가서 성령께 순종 복종하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이 자문이 되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날마다 날마다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천열매가 되어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신부 자격으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밤낮 참소 괴롭히고 찌르고 대적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위로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8장입니다. 38장은 히스기야의 수환의 연장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즈음은 37장 이제 35절에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습니다. 그때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 호사 담아지요. 자, 나라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전쟁은 해결됐고 원수는 죽었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밖에 죽음이 왔어요. 왕의 죽음이 왔어요. 왕 보고 죽으래. 병이 들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 유다 야곱의 집에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은 좋은 걸 주면 좋다 하지만은 죽으라 하면 싫지요. 이 죽음이 아담의 죽음인데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살리는 역사가 마음, 영혼을 먼저 살리고 마지막으로 육체를 살리는데 유월절로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줬습니다. 언약했습니다. 할례도 줬습니다. 네 씨가 이 땅을 정복합니다. 동서남북이 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줍니까? 그 때를 물어보니 400년 후에 준답니다. 왜 400년이냐? 아브라함부터 표면적인 예수가 올 때까지,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400년이란 말입니다. 그 연대가 400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400년 삽니까? 나 오래 못 사는데,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내가 이 땅을 구경하고 내 것이 됩니까? 그렇게, 너는 죽어도 내가 부활을 시킬 거 걱정 말고, 너의 씨들이 이 땅을 천년 동안 정복할 것인데, 뭐 그렇게 조급하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넓으신 하나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로 400년이 될 때에 모세가 왔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400년의 역사가 지나가니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그 모세는 영문도 모르고 왜 하나님을 나를 애굽에 보내서 고생시킬까? 왜 숱한 사람 많은데 나 80대 노인을 보낼까? 안 갈라 그랬습니다. 못 간다 해서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 없지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징조도 주시고 야담도 치고 강권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까지가 구약 종말인데 구약의 사건은 두 번 이동입니다. 400년 회복 출애굽, 70년 출바벨론. 이렇게 종말을 미리 보여주고 고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7절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 유월절 양은 모세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 모세는 그림자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면적인 유월절 양인데 400년에 왔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라기 1장은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한 100년 가까이 지났을 때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담의 혈통을 받았잖아요. 원죄도 내려오잖아요. 탐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짜로 생깁니다. 성신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법적인, 법통인 선민이지 하늘에 속한 은혜의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로. 형식이요. 외식이요. 법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폐했어요. 문 닫아라. 너희들 같이 예배 안 된다. 너는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왔는데, 나는 하나님 영이신데 너 영은 딴 데 갔는데 내가 너 고기 덩어리 육체 볼래 하느냐. 그리고 재물이 그거 뭐고, 절뚝발이 병든 거, 정성이 없는데,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 복 못 줘. 문 닫어. 너희들도 고생이 많다. 어디 가서 그 병든 양만 안식하고 골라오는지 참 재주 좋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 생겨요. 가짜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 문 닫고, 예수가 문인데 뭐 예수님이 문 닫았지요. 영으로 계실 때. 그래서 인자가 돼서 양의 문으로 찾아온 것이 AD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예수님을 기준해서 BC 역사가 주전 400년, 주전 750년, 주전 1000년, 주전 1500년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넌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줍니다. 십계명을. 근데 전 국민이 십계명 보고 가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왜? 강야 생활을 고달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없어 먹을 것이. 그래서 애굽에 살다 왔으니 애굽에 입맛이 있단 말이요. 뭐뭐뭐 먹고 시작했어요? 뭐뭐뭐? 수박 참외. 여름에 수박 참외 좋지. 또 부추. 부추가요, 사람 몸에 좋긴 좋은데요,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콩밭에 돌 생겨요. 이 수산 나토륨인데요. 내가 경험했어요. 강원도 다닐 때, 강원도 부추가 집집마다 막 대문에 막 꽉 찼더라고요. 막 베어서 삶아서, 부추기도 해먹고 비비면 했는데요. 한 1년 전에 이렇게 콩밭에 돌이 콩만하게 생겼어요. 그나 죽는데 이제 그거 안 뽑으면. 그래, 요즘 부추를 잘 안 먹습니다. 두문두문 먹습니다. 그 식물이 좋지만요,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부추가 먹고 싶대. 하나님 백성들이. 예? 또 고기가 먹고 싶대. 또 마늘도 먹고 싶대. 그래서 십계명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달라. 제자도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플러스 덤으로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죠. 근데 모세 백성들이 홍해는 건너왔어요. 큰 이적이지요.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근데 강야의 생활이 타락이에요. 그게 선악과 타락이에요. 그 4000년 구약 역사는요, 모두가 타락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으로 왔는데, 십계명이 예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모세가 두 번을 받았잖아요. 한 번은 깨버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반석을, 돌판을 만들어가서 받아왔어요. 그 모세가 예수를 만나는데 두 번을 만납니다. 근데 금식을 40일 두 번 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인데 요단강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바벨론 400년 이 땅을 주야 성취가 되는데 그건 그림자입니다. 표면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했어요. 그럼 이면적인 유대인 유대인인데 할례는 마음이 이렇게 했어요. 할례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할례가 400년. 그 예수가 할례인데 그리스도의 세례 골로새 2장 11절에 그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월절 양입니다. 모세의 유월절 양은 표면 그림이고 진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완성되면은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종말 동방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75년도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된 지 14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의 영적 유다가 가는 길에 이거 누가 압니까? 이루어져도 가르쳐져도 사명자만 알고 선구자만 알지 이 성경 비밀이요 마귀가 알면 되겠습니까? 또 불태학자 또 사명이 없으면 알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일을 뭘 알아? 자기 일만 보면 되지. 그렇게 하늘의 사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400년 누가 압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딴 사람이 알아요? 그 성경 연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명기 32장 7절에 너희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연대가 문제라. 연대가 역사 연대가 문제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인류 역사 연대를 정하시고 한 혈통으로 만들었지만은 이 분포도가 셈의 장막은 아시아에 살아라. 셈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 찬송할 지파가 셈 지파다. 셈의 사명이다. 야벳은 물질이 창대해져라. 그래서 유럽의 강대국들은 4대 강국은 야벳 족속이고 함은 저주받아라. 형제의 종의 종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9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점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나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유언이 뭐요? 마지막 말 유언장을 써라.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늘에서 결제가 났습니다. 히스기야는 끝났다. 원수도 이겼고 유다 왕으로서 14년에 일이 끝났다. 죽음의 통달이 왔습니다. 전 보고 봤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이 무너지겠지요. 밥 먹겠습니까? 오늘 죽을 거 있어요. 뭐 죽는 사람 먹이 왜 먹어? 그래서 금식합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고백합니다. 전심이다.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너희들 70년 마칠 때에 바벨론 생활 청산하고 전심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했는데 그들이 스룹바벨 단체 4만 9천 명입니다. 전심으로. 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자, 욥기 1장에 보면요 동방의 의인 욥은 하나님께 순전하다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욥은 이 땅에서 순전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만 알지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는 것이죠. 진실과 전심. 예수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죠. 예수님 다리에 만화의 왕이 붙었는데 이름이 그는 충신과 진실이라 했어요. 그리고 계속 1장에는 충성된 증인이라 충성된 증인. 예수만 아버지의 일을 해드리는 충성을 다하는 증인이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과 싸워 이기고 모두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증거하는 신은 성령이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피와 물과 성령은 셋이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피는 예수님이고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신은 성령이고 그 삼위일체가 예수님 육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기 14년 왕위를 왕의 정치를 회상하면서 내가 14년도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보고 죽어라 하는가. 아직 살 수 있는데 나이가 젊은데. 그래서 히스기야 정권이 14년 플러스 15년은 29년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히스기야의 왕위가 29년입니다. 15년 더 해야 됩니다. 기도의 덕택에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그 조상이 많은데 왜 하필 다윗이가 등장하느냐 기름 부음을 가르칩니다. 왕권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있어요. 이세 아버지도 있어요. 오벳도 있어요. 그 예수 족보 있는데 왜 하필 다윗만 성경에 등장이 되느냐 하죠. 예수의 상징물이라 기름을 부었다 해요. 그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예수입니다. 그 성경 읽고 예수 못 만나면 그 불택자고요. 성경 읽다가 예수 만나면 택한 사람이고 종말에는 예언서 계시 읽다가 구의사를 만나야 돼. 구의사 순의 종을 만나야 돼. 그래야 그 택한 사람이고 못 만나면 가짜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있어요. 시대마다 또 법이 7대 법이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충성되게 정치했는데 성신받고요. 우상 절피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자,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듣지요. 인간의 편에서 자꾸 뭐 요구하면 이건 중원 부원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 뭐 기독교가 성경 밖에 뭘 기도하면요 불교와 다른 게 없어요. 이거 기복적인 신앙이거든요. 기복적인 신앙.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그 14에다가 15 더하면 29 맞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민인데요. 사명 국가인데 왕은 유다를 대표하는 법인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 이사야는 선지자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 지파는 그대 왕이 죽을 때가 됐는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15년 더 살린다. 이것이 무슨 관계냐? 우리 대한민국에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군사혁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요? 예? 아니 예수님이 공중에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바뀌는데 하나님 모를까요?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유다의 정권을 들어서 대한민국 정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응? 그래서 61년도에 정권을 잡고 61 더하기 14는 얼마요? 75년이죠. 그 75에다가 또 더하기 15는 90이지요. 계산됐어요? 그 1990년까지는 하나님 말씀도 왔다 이게요. 그 지금 2013년 되죠. 그 90년에서 몇 년이요? 23년이죠. 이 기간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비록 더리도 기다리라. 이 바벨론이 치고 들어오는 것은 정한 때가 있지 너희들은 몰라. 그래서 북방에 치고 들어온 것은 하나님 연대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역사는 7월 15일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에 남은 것이 아수르 온다. 응? 아수르 온다. 와서 망한다. 이사 7장, 8장, 응? 10장에 아수르 온다. 그래서 와서 군대 갔다 죽었다. 그게 75년도입니다. 그 징조를 줬지요. 징조나 사실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망하는 징조는 성탄절이고 소련이 망하는 징조는 풍년이고 희석이가 병 들었다 났는데 그 징조는 시계바늘이 뒤로 10도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정권이 한국 정권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구의사 재단을 통해서 선지국가 만들고 선구자 뽑아내고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서 엄청 시끄럽고 잡음이 많고 마귀가 총 동원에 공격하고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입니다. 이사 29장의 예루살렘 역사는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내가 연분은 저희가 너게 들어오지만은 너는 좀 다르다. 필경들을 괴롭히리니 네가 낮아져서 내가 사방으로 대를 쌓아 너를 붙들고 도망 못 가게 하고 너를 고통을 주는데 네 목소리가 신접한 여자 목소리같이 땅에서 지끌거리리라 그랬어요. 그게 고난당하고 매맞고 시련받고 그게 다섯째나 팔 시련기인데 그럴지라도 네 무리는 대적의 네 무리는 대적은 세미한 태클같이 담이 무너지듯이 경각간에 갑자기 무너지리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한 하나님 종말에 우리 14만 4천을 예지 예정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종말을 보여줬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포기 안 합니다. 그 야곱으로 택하면요 야곱의 도가 있어요. 21년 야곱의 도 새 일에 그렇게 다듬어서 왕권을 만듭니다. 실현 연단 시켰어.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고 이사 48장 10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 아수르는 몽둥이이기 때문에 그 몽둥이가 유다를 치고 지나가면 선지국가 되고 아수르 망하면 새시대에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뱀을 만들 때에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해서 대적자로 만들어서 쳐다다 막 붙어서 아담이가 이겼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예? 아담이가 뱀을 이겼다면은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착각이에요. 안 좋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왜 하나님과 남남이야. 아무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어머니하고 딸하고 모녀 관계죠? 예? 모녀 관계죠? 근데 딸을 고 안에서 주워왔어. 진짜 사랑할까요? 엄마가? 양잔데, 어? 남의 자식, 남의 신데, 어머니가 정말로 자기 몸살같이, 자기 목숨같이 딸을 사랑할까요? 네? 못해요. 그건 안 된다, 이게. 그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은 자기 피와 자기 살이 섞여서 이렇게 조금 사랑하지 많이는 못해, 그래도. 그 급하면 애 버리고 도망가지, 엄마가. 그 고아원 생겼잖아요, 어? 그 아담이가 완전하다면요, 하나님 관계 남남이 있네. 하나님이 참 심심해. 찬성도 못 받고 혼자 사니까. 하나님 아담 만들 때 이거 박살나게 만들어야 내가 다시 만들려. 그래서 사랑을 줄였고 아담이 신령해요 못해요? 네? 아, 성경에 아담이 신령하다 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신령하지 못하다 했어요. 고전 15장 46절이죠. 그 하나님 엉터리를 만들었어. 제대로 만들지.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만들려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14절에 그 아담이 두 사람이요. 흙으로 된 아담은 박성 망했고 박살났고 말씀이 아담 된 예수는 완전 승리했고 그래서 아담 역사가 성경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느 아담 편에 속했어요? 어느 아담?
헐덩거리 아담이요, 말씀 아담이요, 말씀 아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를 주는데 진리는 예수 나다. 예수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데 나밖에는 진리가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하는데 오늘 WCC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도 빛이지만은 또 다른 빛도 있다. 예수만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도 천국 가는 게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종교 혼합주의 다원론입니다. 성령은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여기서 빗나가면 망하십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땅에 거나 하늘에 거나 물속에 거 무슨 형상을 만들고 자라면 안 된다. 제2계명이죠. 그것을 천주교가 빼먹었어. 어거스틴이가 제2계명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는 말씀 율법을 뺐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야. 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이 예루살렘인데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의 보호와 회복은 400년, 70년 에덴 동산 가야 돼요. 이 성경 연대 족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약도 400년, 70년. 신약도 말라기 1장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 또 계시록의 초막절 70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포면은 이면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징조, 무슨 징조? 히스기야가 15년도 산데 그 징조를 줘야 확실하지. 말씀만 하면은 잘 못 믿잖아요. 여러분도 임신할 때 태모꿈 꿨지요? 태모꿈 꿨어요? 나도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요, 그 태몽꿈을 이렇게 그 남편도 꾸는가 봐. 태몽꿈을 꿈을 꿨는데 내 호주머니에요 아주 예쁜 붕어가 한 마리 들어앉았어요. 내 호주머니 붕어가 왜 들어갔을까 꿈에. 그 이상하네. 예뻐요. 아주 요만한 큰 붕어가 팔팔 살아가자면 내 호주머니 있는 거예요. 꿈에. 그래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저 꿈 꿨는데요 호주머니 붕어였어요. 에이 자식아, 이번에 딸 놓겠다. 그 딸 낳았어. 부모는 딸이 낳게. 예? 그 미리 알려주고 딸이 안 낳는데, 딸이 안 태어나는데 미리 꿈을, 그게 태몽 꿈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건데 약속했어. 15년에서. 그렇게 그것을 태몽 꿈 같이 미리 징조를 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 시계가 바늘이 뒤로 돌아가. 10도가. 시계는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역으로 뒤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뭐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자연계에서는. 여러분 시계가 앞으로 가지 뒤로 가는 게 있습니까? 딱 멈추든지 앞으로 가든지지 뒤로 가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렇게 이것이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아하스의 일영포에 해시계인데요. 자,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뭐 시계 만들었죠. 무슨 시계? 해시계의 물시계요. 물시계. 그럼 아하스의 일영포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영포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 21절에 기본 골짜기 나오는데요.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아모리를 칠 때에 해가 멈췄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태양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치하시는데 때로는 지구를 멈춰. 그래서 징조를 줬어요. 믿으라고.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시계, 아하스 시계의 일영포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것은
계산해보니까 40분이 멈췄다는 거, 40분이. 40분? 왜?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12시요? 밤낮이니 24시. 1시간이 60분이죠? 그럼 24 곱하기 60분 얼마요? 1440분. 그러면 360에다 10을 나누면은 40분이 나와요.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기브온 골짜기에 여호수아 때 태양이 하루를 멈췄다. 그럼 하루 40분이 지구가 멈춘 거예요. 근데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컴퓨터 보고 야 지구 나이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하루 40분이 모자라요. 그 컴퓨터 회장이 야 이 컴퓨터 고장 났든지 뭐 문제겠다 대답을 못한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직원이 사장님 그거 성경이 있어요. 왜 성경에 그런 시간이 있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하고 이사야 38장을 대주니까 계산하니까 하루 40일이 빠졌다는 게 맞다. 그래서 지구 나이가 딱 맞춰졌다 이게요. 성경이 맞추는 거예요. 성경은 지구에서 이루는 역사지 하늘 보좌가 아닙니다. 땅에서 되는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요. 응? 그럼 동방역사도 하나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요. 예? 후회는 해도 실수는 안 해요. 그 사람 마음, 사람을 지음을 한탄해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만든 물건들이 왜 이 모양이라 응? 지 마음대로 살아 날 안 따라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청소해야 되겠어 물청소로 정말 한탄한다. 난 원치 않았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도 죄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죄까지 책임 안 줘. 다 줬지만은 죄 짓는 건 네가 책임져. 그래 아담 죽었어요. 예? 여러분도 죄값도 책임져야 돼. 어떡할 거예요? 나는 죄 짓은 거.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런데 살고 싶은데 그래서 생명이 위에서 온 것이 예수가 우리 죄짐을 맡아주러 왔다고 그 말하고 이거 사판 났잖아요. 예?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분만 쳐다보고 따라가면요 사랑으로 덮어서 죄가 없어지고 폐역도 없어지고 약속대로 새하늘 새 땅을 준다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아요. 자 앞으로 15년 더 산다. 그러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29년 하고 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나그네 인생길이요. 지나 거쳐 이 땅이 영원이 아니고 7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 부활에다 만나죠. 그 희석아 만나면 뭐 질문이 있어요. 뭐 물어볼까요? 형님 그 죽을 때 유언할 때 벽을 보고 울었다면요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야 니도 겪어봤잖아. 죽으면 정말 공포다. 꼼짝 못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15년을 긍휼 베풀었다. 그게 개인이 아니고 한국 역사, 한국 정부, 한국이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뭐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아니고 지구에 하나를 본부에 세운 나라 유다다. 유다는 형제 창성이다.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못 잡았다? 잡았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유다 집에 어떤 옷인데 실로 옷인데 없었어요? 예수 없었어요? 유다 지파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맞아요. 그게 유다 집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락날락 한다 얘기죠. 유다 집을 통해 놓고 택해 놓고 그러면 열한 지파는 유다 집에 와서 장성 볼 때가 초막절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유럽에서 와서 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셨네요. 왜? 아, 이렇게 큰 역사를 이제 나타냅니까? 그래 너희들은 물질만 알았지 하나님 잘 몰랐지. 그래 예수 믿고도 다 물질로 떨어졌지. 그거 다불시시 단체 아니야? 그래서 초막길에 다 털어버리고 오고 공산국가에서 옵니다. 공산당을 100년 동안 속았는데 우리가 북진하면은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두는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푹신해요. 그러면 100년 동안 무신론 정치에서 하나님 없다 무신론 했는데 하나님 왔단 말이에요. 수륩바벨이 왔다 이게요. 그러니까 공산당 그 거짓 계율 정치가 폭로가 되잖아요. 58년 3월 18일 흘초보고 평화공절 무신론 종말인데 그래서 다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없다더만은 동방당국에서 수륩바벨 단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강식 옷을 벗어던지고 흰옷을 갈아입고 우리도 하나님 성깁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요. 데리고 가요. 그게 이방족이에요. 이방. 그게 계시록 7장 9절에 요한아 너 이 큰 무리 흰옷인 무리가 누군지 알아? 천사가 물어보니 몰라요. 당신이 알지. 이거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야. 큰 환란이 구원의 큰 환란은 5개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은 사망 골짜기는 구원이 없는 죽적이 환란입니다. 알곡 환란은 1260일 끝에 5개월이고 그래서 5개월 끝에 북쪽에서 그 이방 그래서 그 이방족 외인 이방족 그들은 천년씩 같이 양치고 농사지을 사람들 그래 그들에게 자손이 태어나는데 곡과 마곡 그래 그들에게 계시록 20장 7절에 또 무지경이 열리면 용이 나와서 마지막 시험할 때 얼마나 미혹을 받는지 바다모래같이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직접 태워버려요. 그 다음은 무궁무진이에요. 이렇게 뱀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 기질을 간사를 줬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했지 사람을 상대한 동물은 뱀밖에 없습니다. 그 뱀은 저주받아 흙을 먹고 무궁무진 없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뱀도 갑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가 뱀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 연장 받고 가는 것이 이 한국의 5천년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고 동방 땅 끝을 이 나라를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없어지면 하나님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애국가 가사대로 동해물이 언제 마르고 백두산이 언제 딱했어요? 하나님 보호가 이 나라 새 시대 갈 때까지 유다의 역사가 바로 이사야 내용의 역사.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오면은 60장 1절에 빛을 발하라. 서방 사람은 두루 떨고 해도는 동방 사람은 신이 임한다. 그 신이 자자손손으로 그 빛을 발하면은 열방샘을 들어온다. 그런데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했어요. 때를 감춰놨어요. 소련이 움직이는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소련에서 전쟁을 시작하면은 이것이 초막절 온거나. 알았어요? 지금 세계가 복잡하지요. 이사 7장, 부지깽이 두 개가 말썽을 부립니다. 부지깽이가, 김정은이가 말썽을 부려요. 검은 말, 미국은 이미 74년도 북방에 들어갔어요. 스가랴 1장 7절에, 또 6장 6절에 검은 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북방에 갈 말은 백마요 백마.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겁을 먹어요. 김정은이가 핵을 미국에 쏘면은 미국 불받아대요. 그래서 미국 서쪽에 서부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면 격추시킬 미사일을 16개를 다시 배치하겠대. 뉴스 들었죠? 이미 그쪽에 미사일 30개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16개에서 약 50개 정도를 해놓고 니가 쏠라면 쏘라 오면 중간에서 폭발시킨다는 거죠. 그 큰 미국 큰 나라가 조그마하니 이 부지개한테 지금 떨벌 떨고 있는 거 지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오줌을 싸 지금. 그래서 시진핑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당신 축하한다고 당신이 정치 잡았으니까 당신 북한하고 잘해서 좀 미사일 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응? 그게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겁을 먹어. 그래서 5월달에 미국 간다 이게요. 아무리 가면 못하면 성경도 되는 건데 부지깨지. 그 미국 가까 없어. 일로 오면 가까운데 여기 한 시간 멀면 오면 알려줄겠는데 뭐 미국까지 갑니까? 미국까지 해결 못해요. 여기 오면 뭐 하늘 천기를 다 누설했잖아요 지금. 다 밝혀놨잖아요. 그 누가 믿어요? 그 2000년 전에 처녀가 아들 놓는데 누가 믿어요? 마리아는 엄마님께 믿지만은 육신의 엄마님께 아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남자 만난 적이 없는데 애가 임신되는데 이 애는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니까 요셉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약혼했는데 이렇게 돌아놓았단 말이요. 그 천사가 일로 봐 이렇게 돌렸단 말이요. 그게 성경 알려줬잖아. 이사 7장을 아시고 그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의롭기 때문에 성경 믿었다고요. 그렇게 믿었지만 육적으로 고통이 많잖아요. 아니 결혼당했는데 신부가 애를 뵀단 말이야. 예? 그게 인류 역사의 핵심은 핵심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뭔지 알아요? 김정은이 망하는 정도인데 언제 망했냐? 75년도 망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면요 믿을 사람도 없지만 믿는다면요 난리가 나죠. 아 성경이 무슨 뭐 아람이 에브라임이느냐고 뭐 있지. 근데 그건 표면적인 그 구약의 아람 나라 에브라임. 그 이면적으로는 중공 북한이 아수르 소련이 망한다. 어디서 망하느냐? 한국서 망한다. 한국은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를 범한 자는 없다. 절대적인 아버지 언약이란 말이야. 창세기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는 고난이 많지만은 승리를 하지 망하지 않는다. 그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다. 성경이 무너지면 무너지지. 예? 성경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진리인데 진리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누가 창조자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박살나지요. 그래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이제 마지막 정권이에요. 이게 75년도 정권이. 75년도는 우리나라 선진국가가 될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감춰놨지만은 나타나면요 세상에 다 돌아와요. 와서 혓바닥으로 발바닥을 준대. 그렇죠? 이사 45장 고레스 역사 49장까지 쭉 나가면은 동방 역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한 분밖에 없다. 나는 참신이다. 그게 야베장막들이 와서 제단에 와서 하나님 찾아서 경배하고 초막절 예물을 가져오고 막 배로 싣고 비행기로 싣고 오고 난리가 납니다. 초막절입니다. 12절에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거듭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배틀에 배다 짰다 이게요. 배틀 봐서요? 배다 짜면요 가위로 잘라 날줄 시줄을 다 잘라 빛을 채워야 돼. 다 배다 짰어. 그게 이제 유대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이제 전쟁 이겼어. 그래서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맞추리이다.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아수르 18만 죽었는데요 나도 아버지 죽는다 그래서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다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맞추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이 선악과 질이 사탄의 질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영적으로 압력을 주고 막 대적하고 멸시하고 너 같은 게 무슨 맛의 종이냐고 영적으로 압력이 와요. 그럴 때 그렇지 않지 기록됐는데 이게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서 싸우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제 죽은 목숨이 살아났으니까요. 남은 여생은 덤이잖아요. 그 희생의 고백이 가끈히. 가끈히는 말은 정성껏 부지런히 힘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히스기야의 끝났죠. 우리도요 75년도 한국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15년 살려주고 지금은 감춰놓고 승리했습니다. 은빛 십자가 75년 5월 15일에 하나님 줬어요. 그 예표종의 시대가 왜 귀하냐. 순을 나기 위해서 예행연습했다. 예행 소운동. 그래서 64년 924 이내재 목사님 결혼하네 가서
70평 건물을 지었어요. 8달 동안에. 그때 돈 2천원으로 지었어요. 2천원. 예? 단돈 2천원으로 석조 건물 담이 두 자요. 담이. 폭이, 담 폭이 70평 건물. 예? 그 8달만 지었어요. 하나님 참 멋있다. 2천원 가지고 70평 건물 지었다. 예? 근데 그때 든 돈이 150만원. 2000년에 뻥튀기해서 150만원. 그 돈은 누가 됐느냐? 대구의 김건사라는 사람이. 예? 하나님은 누구나 불렀어. 수고를 가버려. 그 대구에 기도의 용사가 있어요. 대구 사람들이 모여 구국운동, 구국기도한 건사들이 모였는데 꿈에 김건사 꿈을 꿨어요. 김건사, 저 내 종이 너한테 돈 좀 가지러 가니까 너가 집 돈 많지? 내가 집을 지어야 돼. 내 집을, 중앙재단을. 그렇게 오거든. 돈 줘.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만나랄까요? 대구 여기 가면 되지. 여기 기다려. 그 기차 타고 내려올게. 그 만났어. 그 이목사님 중지를 쓰고 이제 오바이걸 가니까 어떤 여자가 오더래. 한번 보면 이분이 꿈에 본 그분이라. 저 산에서 왔어요? 예. 그 어떻게 왔어요? 그 대구 김건사에 따는데 찾아가는 길이요. 그 만났어. 하나의 꿈을 꾸게서 만났다고요. 예? 갑시다. 세단차 작은 목사님이 그런 차도 처음 타봤지. 세단차를 타고 태평로를 지나가는데 쭉 가니까 한복판에 3층 건물이, 옛날에 대구 건물 높은 거 없었어요. 3층만 되게 잘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차가 딱 서리면 지하로 들어갈게. 지하에 100평짜리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기도실이 있더랬게. 구국 기도실에.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께 사명 주면 돈 아까 무엇이 다 돈 주겠지. 그래서 창고 여기만은 이는 보따리에다가 지폐 돈을 쌌는데 한 보따리 주더랬게. 이게 뭐요? 돈이요. 그런 돈을 처음 봐서 그 메고 이제 서울 저 수도원 가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때 인건비가 한 사람이 2,000원이요. 아, 200원. 200원. 참 쌀 때다. 64년도니까. 1당 200원이요. 그래서 돈 떨어지면 또 내려가고. 그래서 70원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150만원 들었다, 이렇게. 근데 집을 다 지어놓고 수도를 하잖아요, 수도를. 저녁마다. 그 김구사 딸이 왔어요. 딸아, 공부를 해요. 나도 보긴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아주 날씬한 처녀인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집을 다 지어놓으니까요. 김건사가 돌았어요. 그 딸도 안 와, 이제. 이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잘려나갔어요. 집을 다 지어놓고는 자기는 복을 못 받아. 그렇게 사명이요. 돈 대주는 사명. 돈 다 끝나면, 사명 끝나면 가야 되지. 또, 말씀으로 역사할 사명. 하나님 집에는 뭐, 크고 작은 사명자가 많아요. 뭐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잖아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깨진 그릇, 저 예쁜 그릇. 그렇듯이 하나님에서는 사명의 시대마다 다 요긴하게 쓰십니다. 우린 돈도 없고 그냥 그 공짜로 가서 배워왔잖아요. 그러게 이제 이 말씀 전해야 되지. 안 하면 혼나지, 혼장나지. 사명을 해야 되지. 안 하면은 하나님을 두드려 패는데. 예? 그럼 새 시대 갈게요, 안 갈게요? 따라해요. 새 시댁 있다면은. 따라해요. 새 시댁 있다면은. 꼭 가야지. 그게 성령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도 일을 잘했는데 하나님이 죽으라 한 것은 한국이 앞으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은 포맨이 예표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 순회 시대에서도요. 이내대 목사님이 7년 7년을 했어요. 두 일에. 계시록 해석받고 수도원 짓기 전에 7년, 또 64년에서 72년까지 7년, 우리 재단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7년 두 번 했어요. 그 우리도 7년, 우리는 72년 8월 8일부터 정월 24일까지 또 7년이에요. 그럼 37은 21이야, 그렇죠? 37은 24야? 21이지. 그 세일에, 다니엘 10장에 큰 전쟁 세일에 21년. 그 성경 원리가요. 21년 역사입니다. 세일입니다. 야곱이 세일에,
7년, 7년, 6년. 맞잖아요? 야곱의 세일에, 이삭의 세일에, 이삭의 장가 40에 갔어요. 그 세일에 말에 아들 낳았어. 야곱을 낳았어요. 모두가 세일의 역사요. 다윗의 세일에, 예수님의 세일에, 예수님 12살 때 성전으로 유월절 성전에 갔어요. 근데 33살에 십자가 승리했어요. 33 빼기 12은 21이야. 정확해요. 그 세일을 공부하셔야 돼. 성경 원리가 세일이야. 솔로몬 성전도 세일이야. 성전 7년 6개월, 왕궁 13년, 21년. 그게 뭐냐? 하나는 완전수라. 하늘에 3수, 땅에 4수. 7이야. 7, 3, 7은 21.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세미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한다는 거예요. 유다. 그 유다 왕이 히스기야 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을 통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일본이나 공산당이나 소련이나 모두가 우리 주변에 몽둥이요. 그 부지깽이 했어. 아람 에브라임 부지깽이. 부지깽이 뭐 맥십니까? 밥 다 하고 부지깽 버리면 부지깽이 그 나가 떨어지는 거죠. 몽둥이. 소련도 몽둥이. 하나님 쓰고는 버린다는 거. 그 유다를 뭐 하는데 선지국가 만들어. 그래서 한국의 일제시대, 일본 신사참배, 일제 압박, 공산당 6.25 전쟁, 지금도 휴전, 지금 소련이 내려온다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령이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본문대로 예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각하면 지향이라는 거죠. 그 사명자는 성령이 데려갑니다. 그 사명이 없으면요 버립니다. 그 희생이가 울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막 비둘기가 울었다는 거죠. 비둘기가 울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뤘잖아요. 15년 더 살았다 이게요.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여러분도 이제 가끈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음동, 만음동, 처삼청 불찬식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불찬식을 해야 돼요. 예? 동방여사를 듣기 싫어 정말. 듣기 싫어요? 아니, 동방여사를 이게 내 일이요, 당신 일이요. 이게 다른 사람 일이 우리 일이요. 우리 일이니까 해야 되지. 어떻게 가끈히 해야 되지, 가끈히. 예? 히스기야의 고백, 신앙 고백이 가끈히. 아, 힘 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되는, 대충.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달라.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사람의 산다는 목적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찬송 불러드리고, 그게 장도교에서 가르치는 요리문답에, 소요리문답에 일문이 그예요.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한 것이다. 예? 배웠죠? 안 배웠어요? 배웠지. 그게 희숙이가 그래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일에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겠습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죽음의 고통이죠. 내게 편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히스기야같이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오리라.
하였었고 처방을 내렸어요. 그 무화과를 상처난 데 붙여라. 무화과 약이란 말이죠. 그 일본의 의학 박사가 이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화과 시험을 했더니 무화과가 항암제라 켜요. 그래서 무화과를 먹으면 몸에 좋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자생 무화과가 많아요. 그럼 들에 나가면 다 먹어. 임자 없는 거 산과 들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은 무서운 죽을 병인데 무화과를 붙였다. 종처에다가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징조 시계반을 뒤로 10도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확신했죠. 그 우리 한국에 세 가지 징조 있습니다. 세 가지 징조. 한국의 승리, 한국의 축복이 뭐냐? 첫째는 7장 14절 처녀 잉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은 북한 방안의 증조다. 중공 북한만 증조라. 이걸 누가 알아요? 우리만 알지. 그 안 믿어요. 전해줘도요. 하나님 말씀을 풍설인 줄 알까봐. 진리인데. 여러분 믿죠? 분명히. 그럼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이나 북한이나 공산당은 망한다는 게 징조가 뭐냐? 처녀 잉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여기 아수르 군대가 망하는 징조가 뭐냐? 풍년이야, 풍년. 히스기야 14년부터 75년부터 한국에 풍년이 왔다니까요. 그 바트 대통령이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들었어. 고레스 같이. 그래서 통일별살 만들었어. 인도네시아 가서. 그전에는 맨날 얻어먹고 미국 밀가루 옥수수 얻어먹었잖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유가루 나오고 강냉이 가루 나오면요, 그 가루를 집에서 벤또에다가 이제 물개서 바부에 쪄가지고 그걸 학교가자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거 서로 뺏어 먹으면 싸움했다니까요. 응? 얻어먹었어. 이뇨농산물 미국에 먹고 남은 거, 그 6.25 때 배급 구제품 얻어먹어요. 옷도요 많이 얻어 입었죠. 요즘 우리나라 구제품 옷 들어옵니까? 우리 한국도 입고 남는데 다 보냈는데 외국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75년부터 한국은 자급자족, 풍년이 왔다. 그게 소련이 망한 징조라니까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리 아무 꿈꿔도는 죽을 놈이야. 너 죽는다고 징조가 우리 한국 풍년이 왔다. 풍년 먹은 지가 37년이 됐어. 그렇잖아요? 40년 다 됐네. 75년부터니까.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죽었다. 안 죽인다.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럼 징조가 뭐요? 시계바늘이 뒤로 10도가 물러갔다. 그러게 이제, 이게 호사다만데, 이제 막, 환란이 오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오는데, 바벨론 군대들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찾아옵니다. 병 듣다 낫다 해가지고, 막 협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국은 개방정책이라뇨? 이제 대적이 없어요. 어제 대적이 신고가 됐어요. 모두 문 열어놨어요. 그 소련도 수교하고, 중공도. 뭐 대적이 없어요. 일본도 다. 그게 39장이에요. 타협이라. 그 타협할 때에 이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나가는 것이 동방 역사란 말이에요. 심판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내일 아침에 39장 봅시다. 29장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승리입니다. 승리할 길이 아니고 이미 승리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재앙 물리치는 주의 사자 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거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 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작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 영광 받으시려고 조건은 이긴 자로 받으시려고 공의 하나님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7대 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법으로 주시고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생명의 떡으로 주셨나이다 오직 예수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구원을 받는 역사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은 완벽하게 빈틈없이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 변치 않고 이루시나이다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이미 유다 승리는 보장했고 징조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시온산 가서 여호와를 자랑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할렐루야 부르는 하나님 원하시는 첫 열매 14만 4천 빨리 모아주시고 기도를 올려서 새 일생을 불러서 보좌의 기도 향을 채워서 그 향을 쏟아 부을 때에 일곱 대접이 쏟아져서 원수는 없어지고 아벨의 피로부터 신원해서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이 만화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졸병이 되어서 천년 동안 땅에서 생산하고 살다가 무궁세계로 가서 아버지 앞에 동거 동락하며 영생 복락을 무궁토록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왔사오니 인간의 생각 애굽의 사상 생각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동방역사 오직 구이사 오직 이사야 서를 큰 구원을 내가 받고 남에게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